복지TV의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집 방송으로 꾸려졌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복지TV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방송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복지TV의 대표 프로그램인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 세계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시청자를 찾아갔습니다.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평일 오후 2시 시청자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사연을 듣고 공감하며 노래도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특집 방송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전국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삶의 이야기와 노래 실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또 노래에 어떻게 드러날지 그렇죠. 정말 네.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좋은 성의 곰배령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응원의 소리 한번 듣고 예. 노래 듣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응원! 와! 특히 복지TV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두 기관의 협력으로 제작되는 방송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취지입니다.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네. 할 수 있는 나눔 노래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황이에요. 먼저 세계장애인날 기념으로 이렇게 노래자랑하게 된 걸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양자가 상생하고 또 나아가 장애인이 잘 사는 사회를 봤는데 저와 또 최교계장 힘을 앞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장애인의 날과 함께한 복지TV. 앞으로도 복지TV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